안녕하세요, 네네입니다.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, 요즘에 이제 아두이노가 나온 지 10주년이 됐는데, 아무래도 그 기존에 그 마이컴 AVR 쪽을 사용하다가 아두이노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강좌를 이제 한번 해보려는 게제 목적입니다. 뭐 별다른 건 없고요.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라서 그나마 이제 아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고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롤로그라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아두이노 강좌를 진행을 할지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동영상 강좌가 함께 하긴 하는데, 요 위에 보시면은 요 블로그 사이트 보이시죠? 요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서, 여기. 이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아두이노에 대한 강좌 동영상 강좌랑 함께 아두이노의 어떤 간단한 기초 설명들을 이 블로그를 통해서 같이 넣어놓을 예정이에요. 그리고 이 방송은 이제 매주 수요일 날할 예정이고요. 사실 별거는 없습니다. 이제 강좌 아두이노를 이제 여러 파트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, 어쨌든 처음이니까 비기너 강좌가 되겠죠. 비기너 강좌를 하게 될 건데, 처음에 첫 시간에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할 건데,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겠죠? 다음 시간에 뭐, 역사, 종류, 아두이노가 무엇인지, 요런 거 이제 간단하게 다 설명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 어떤 이제 환경 세팅, 사실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세팅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만 잘 세팅해 놓으면 개발하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쉽진 않지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빨리 개발 시간을 단축하느냐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막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네요. 처음 방송이 처음이라. 뭐 이거 전에 이제 게임 방송을 재미로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교육 방송은 처음입니다. 가능하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강좌나 교육 방송들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게 했으면 하는 게 목적이고요.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100만 엔지니어 양성하는 게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 바람입니다.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 설정하고 이제 강좌를 시작하게 될 건데, 일단 기초 강좌 자체는 일단 좀 고민을 해봤는데, 일단 아두이노라는 게뭐 이제 기초 강좌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펌웨어도 필요하지만 이제 하드웨어를 뭘 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, 일단 첫 번째 비기너 강좌는 이 아두이노 보이시죠? 짜잔. 이거 오토포커스인데 포커싱이 안 잡히네요. 뭐 어쨌든 이 아두이노랑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운로드할 케이블 짜잔 이렇게 두 개. 이게 이제 일단 기본 세트가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아마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짜잔.
요거를 이제 비기너로 사용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. 보이시나요? 먼지가 보이네요. 그만 덜 가까이 가요.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요거 이용해서 진행할 예정인데, 여기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스위치도 달려 있고, 그다음에 부저 달려 있고, 세그먼트 달려 있고, 뭐 LED 4개, 뭐 그다음에 가변 저항이라 그래서 뭐 ADC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, 뭐 일단 그 정도 있겠네요. 요게 이제 아두이노 실드라 그러는데, 요거는 이제 멀티 실드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강좌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예정인데, 이뭐 프롤로그니까 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만 하고, 뭐 요게 이제 아두이노다 라는 것까지만 이번 시간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일단은 저거를 이제 다 하나씩 테스트해 보는 거를 기초 강좌로 해서 커리큘럼을 14강까지 잡아놨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중급 강좌로 어떤 이제 아두이노랑 연동되는 이제 센서들 강좌를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강좌가 있는데, 고급 강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매주 하면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? 뭐 어쨌든 고급 강좌는 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. 뭐 알고리즘이나 아마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, 그다음에 이제 펀템이라는 게 있는데, 제가 이제 요 강좌를 진행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작은 아이템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뭐 일단은 오늘은 프롤로그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뭐 기타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은 여기 오셔서 질문하셔야 될것 같네요. 일단 이게 블로그에 제가 아직 세팅 중이라, 뭐 일단 전반적으로 동영상 강좌도 굉장히 어설프고, 뭐이 블로그 가셔도 뭐 별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지금 기본 세팅된 것도 없어서 뭐 별거 없겠지만, 뭐 일단은 뭐 어쩌겠어요. 일단 막 한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빨리 일단 해봐야지. 일단은 첫 강의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뭐 다음 강좌부터 좀 가능하면 좀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기획을 짜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